김상진은 저 갑오년의 전봉준 김견함입니다.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. 우리가 기억해야 될 김상진 여사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일동 묵념.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총감독을 하셨던 안병원 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영상을 상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우리 제작진에 왜 제작진이 한 분이 더 있습니다. 제가 이제 김제에 살고 머물러 서울에 계시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하루나 이틀 있을 때마다 무조건 아들한테 뒷발을 대줘요. 제 엄마가 와 계시는데. 어머님도 나와요. 올해 또 아우디신데. 어제도 저 감자탕에다가 소주 한 잔 엄마가 쏘셨습니다. 축하드려서 어제 아주 맛있게 먹고 잤습니다. 제가 이제 놓치지 않았던 결 하나는 어쩌면 이렇게 불의한 시대에 온 삶을 던져서 한가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새로운 길이 역사가 열렸다고 보면 사실은 이제 김상진은 저 갑오년의 전봉준 김견함입니다. 그리고 이 일제 강점기 때 유관순이고 안중근이고 그 다음에 윤동주이고 이육사입니다. 그 다음에 김상진은 4.19이고 김상진은 전태일이기도 합니다. 김상진 열사는 이어지는 흐름에서 80년대에 윤성원이기도 하고 박종철 이한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79학번으로 70년대를 찍고 80년대로 넘어오는 이 마지막 학번으로서 늘 평생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상진이 형을 역사라는 서구 속에만 이렇게 꼽아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본 건 아닌지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. 26살이 몸에 칼을 이렇게 넣어서 나 죽을까요? 라고 마음먹고 한 3분년 동안의 양심선언을 끝까지 육성으로 남기고 돌아가실 그 순간까지의 이 위대한 결정 뭐라고 해야 되나요?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적나라한 이 팩트와 역사 앞에 우리는 그냥 가끔가다가 꺼내서 그냥 이렇게 보기만 했던 건 아닌지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러지 말자. 지금은 사물을 영상으로 헤아리는 시대에 이걸 기록으로 남기자. 그래서 저희 제작진은 김상진 기념사 앞에 두 가지를 한 것입니다. 첫째는 1970년대를 좀 명징하게 나름대로 이렇게 조리 있게 보여주고 싶었어요. 1987, 1991년,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우리 운동의 역사, 대부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여다보는데 70년대는 잘 그동안에 잘 회자되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미약하나마 그 부분을 또박또박 따박따박 한번 짚어보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안에서 그 26살 원몸으로 그 시대를 감당해야 됐던 그 젊은 청년의 그 온전한 삶을 한번 이렇게 또 따박따박 한번 정리를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이후 지금까지 또 다른 김상진으로 살아냈던 우리 모두를 좀 이렇게 짚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역할 하나하고 두 번째로 남은 역할은 이제 지금 우리 눈으로는 이렇게밖에 못 봤지만 도래하는 미래에 또 어느 누군가가 훌륭하게 역사 서구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김상진을 얘기하고자 할 때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밑재료들을 이번에 준비하자. 그게 두 번째 목적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훗날 누군가가 더 훌륭한 큰 그림으로 역사를 배경을 스토리로 만들 때 기꺼이 오늘날 우리가 준비했던 이 밑자료를 기꺼이 갖다 쓰시라. 안타깝게도 그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오들두의 멤버 중요한 흐름이었습니다.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 뜻을 못 이뤘거든요. 그것처럼 지금 계시고 있는 모든 분들의 생산 육성 그 다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충분하게 최대한으로 잘 만들어서 데이터 기반으로 삼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양반이 춤추고 노래했으면 좋겠어요. 한국 사회에서.
상상 속에서 그다음에 밥상에서 책상에서 막 영화관에서 오페라로 막 노래로 책으로 시로 막 이게 좀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. 모두 같이 성진이 형님의 삶을 널리 공유하고 살아있는 역사로 만드는데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좀 보나마나 영화에 부족한 데가 있고 빈 구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어렵게 봐주시고 그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애정으로 채워주시고 잘 감상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? 행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요?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까? 어쩌면 그런 걸 느낄 겨를도 없이 그저 평범한 하루였나요? 하지만 특별할 것 없는 이 하루가 온전히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는 평범한 하루가 너무나도 간절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간절한 희망과 맞닿기 위해 모든 걸 내건 사람도 있었습니다.